네, 안녕하세요. 빨간적구입니다. 딥노이드 17일 상장 종목이고요. 지난주에 청약했던 거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네. 일단 개요를 보면은 네, 5일, 6일 청약을 했었고요. 42,000원 KB증권이었고요. 배정수량이 75,000주, 굉장히 적었죠. 청약 한도도 2,400주밖에 안 되고요. 공모 주식수는 30만 주. 네, 일반 배정 기간 우리 사주는 없고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 균등만 했었고요. 네, 두주 배정 받았고요. 네, 두 계좌에서 두 주, 한 주씩 두주 배정 받았고, 25% 확률이죠. 비례 배정도 0.72주. 네, 굉장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, 네, 뭐, 이 정도면은 요즘 치고는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 아니었는데, 네, 배정 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. 네, 실적 보고서 보면은, 네, 청약 기관 투자자, 일반 투자자, 네, 비율대로 다 25%, 75%다 배정이 됐고요. 네. 균등 배정된 걸 보면은, 뭐, 네, 한 3%, 24% 확률로 한 주씩 배정이 됐죠. 그냥 다 배정된 게 아니고요. 네,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하약 기간별 배정 현황입니다. 네, 외국 기관 투자자, 네, 없고요. 네, 뭐, 수량은 얼마 안 되니까 뭐,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, 어차피 소형주이기 때문에요. 미 하약이, 수량 기준으로 194,882. 비율로는 86.61%. 네. 죄송합니다. 핸드폰이 진동을 안돼 있었네. 네. 하약 비율은 요걸 100에서 빼면 되겠죠. 그러면 13.39%인가요? 네. 어차피 소형주기 때문에 네, 그렇게 하약 비율이 의미가 없지만은 조금은 네. 기관에서 보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고요. 네,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및 매도 금지 물량을 보면요. 네. 위에 뭐쭉 나와 있는데 구주주들 쭉 나와 있고 오른쪽이 유통 가능 물량이고요. 뭐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려면은 증권 발행 신고서에 안 나와 있고 투자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고요. 아래쪽에 학계 내역을 보면 462192들 하나가 네, 전체 총 발행 주식 수고요. 네, 2059884가 예,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. 여기서 기간 하약 비율을 빼고 여기에는 우선주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. 네, 우선주 한 8만 주 정도인데 그거 포함된 수량이 나와 있는 거고요. 자료를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하면은 네. 총 주식수 460만 주, 네, 시가총액은 1941억, 네, 공모가 42,000원에 일반 배정, 기간 배정 됐고요. 기간 배정 의무 하약이 3만 주 정도 있고, 하약 비율은 13.39%, 미하약이 86.61%, 유통 가능 비율이 43.92%. 좀 많죠? 네, 좀 많아요. 사실, 네, 시가총액에 비해서 852억 정도의 유통 가능 금액이고, 200만 주 정도가 예, 유통 가능 주식수입니다. 여기 지금 보면 공모한 주식수가 30만 주에 한 27만 주가, 네, 유통 가능 물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, 그거 빼고 한 170만 주 정도가, 네, 구주주 물량이죠. 네, 구주주 물량이 좀 많다. 네,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구주주가 이 가격이, 높은 가격이다 판단하면은 매도 물량이 나올 거고, 높지 않다. 이게 싸다. 이 가격이 못 팔겠다 하면은 가격이 오늘처럼, 네, 오늘 원티드 랩처럼 날아가겠죠. 네, 어차피 그렇게 큰 공모, 네.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네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수급이나 유동성의 힘으로 네 어느 정도 가격 시세를 줄수 있는 영향이 있겠죠. 네 과연 감이 떨어졌는데 이번엔 감이 좀 맞을지 네 조금은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. 한 800, 900 되니까 높진 않았는데 네 오늘 공모주 금액이 좀 작은 것들은 네 상장의 날 분위기라든지 네 전체적인 공모주 분위기 그런 흐름에 많이 따라가니까요. 네 오늘이 좀 좋았으니까 내일도 좀 좋지 않을까 네 싶긴 하죠. 아, 딥노이드 참고로 내일이 아니라요.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내일은 프레티어고요. 다음 주 17일 날, 네, 화요일 날 상장일입니다. 상장일 전에 중요한 사항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. 네, 유통 가능 물량이 이 정도다. 네, 비율이 좀 높다. 그리고 구주주 물량이 많다. 이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